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들에게 개방된 청와대를 간다고요? 예, 오늘은 시민들이 쉽게 갈 수 없었던 곳 청와대 관람을 왔습니다. 주차장은 세 곳 정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무료로 관람 가능한데요. 청와대 관람을 위해서는 미리 온라인 청와대 관람 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 외국인은 현장 신청 가능합니다. 청와대 입장은 정문과 춘추문 두 곳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예약한 휴대폰으로 입장권 바코드를 보내주는데 입구에서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청와대는 여러 가지 관람 코스가 있는데요. 출입금지 구역도 있습니다. 팜플렛 하나 챙겨서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와대에는 본관, 영빈관, 대통령, 관전옥지원, 상춘재침, 유관춘추관 등이 있습니다. 여러 건물과 함께 청와대 내부를 모두 관람하는데 넉넉하게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관람 코스는 정문에서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본관은 1991년 지어진 건물로 7명의 대통령이 외빈 접견을 할 때 사용한 공간으로 건물 외부에는 전통적인 팔짝 지붕과 푸른 빛의 청기화로 청와대 이름을 따올 만큼 대표적인 곳으로 15만 장의 기화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공신여 1월은 공평한 마음은 해와 달과 같다라는 뜻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정하고 평등한 국정운영을 기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종실은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가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 정부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공간으로 아주 중요했던 곳입니다. 본관을 나와서 바라본 남산과 서울시 전경입니다. 청와대에도 붉은 단풍으로 물들어 아름답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지나 다녔던 불로문인데요. 꼭 한 번쯤은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청와대 구본관터인데요. 조선 총독 관저를 짓고 사용했던 장소로 1945년 해방 후에도 미군 하지 중장 관저로 이용되었다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으로 경무대 이름으로 사용되었고 윤보선 때 청와대로 변경 김영삼 때 역사바로 세우기 운동으로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수량이 상당해 보이는 주목입니다. 주목은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고 할 만큼 오래 살고 목재도 잘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가운 화장실을 만났는데요. 청와대 실내관에는 화장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꼭 들렸다 가시기 바랍니다. 인수문입니다. 대통령 관저로 어질고 장수한다라는 현판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가족분들이 머물던 곳으로 침실은 물론 미용실까지 있다고 합니다. 관저 가운데로 잔디밭과 함께 자그마한 텃밭도 있네요. 전통기법으로 지어진 청기와 집이 정말 멋스럽습니다. 세상이 궁금한 소나무입니다. 인수문을 나와 오은정으로 올라가는 곳에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오은정 가는 길은 나무데크 계단으로 약간의 오르막 구간입니다. 철책도 있고 가파르기도 하여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오르기 힘든 코스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은정은 오색 구름이 드리운 풍광으로 신선히 논이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본정에서 미남정은 50m 2분 거리로 미남불 경주 방향대좌 석조열의 좌상으로 보물제 1977호로 경주 불교 조각 중 가장 아름다움을 잘 표현한 불상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올라왔던 미남불로 운정으로 내려갑니다. 잠깐 나무 사이로 보이는 광화문 거리와 경복궁 모습도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청와대는 푸른 집으로 실제로 지붕이 파란색 기와를 이고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대통령의 거주지이자 사무실로 사용된 곳으로 국민들이 쉽게 관광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상춘제로 진행합니다. 항상 봄이 머무는 집이라는 뜻의 상춘제는 1983년 지어진 전통 목조 건축물로 청와대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들에게 우리나라 전통 가옥을 소개하고 소규모 행사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녹지원은 1968년 조성된 잔디 정원으로 어린이날 행사 등 야외 행사를 진행했던 공간으로 120여 종의 나무와 역대 대통령의 기념 식수가 있으며 중앙에는 170여 년 된 반송 소나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청와대였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구경 가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주변 자연환경도 정말 멋지네요. 청와대 조경과 단풍도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1948년부터 수많은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된 만큼 역사적으로 의미가 가득한 곳입니다. 2022년부터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